원주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들로부터 고발당한 임대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업체 파산 절차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검찰이 원주 청솔 아파트 임대업체 대표 65살 최모 씨를 구속한 지 25일 만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2018년 9월, 전 남편 명의로 회사를 추가로 설립해 월세가 들어오는 아파트 99채를 별다른 대가 없이 양도한 것과 지난 3년 동안 10여 개 회사를 세워 가족과 지인을 대표 등으로 앉힌 뒤 이들의 임금 명목으로 62억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공공임대아파트 전환과 채권자 파산 두 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청솔 아파트를 건립했다며 강원도와 원주시가 공공임대로 전환해 아파트를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자체와 LH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 임대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산 것뿐인 것이 그 지위를 뭐 해가지고 다 한다는 개념은 아니니까. 왜냐하면 일반 사람한테도 부담을 했기 때문에. 때문에 최씨 임대업체를 파산시켜 자산을 묶어놓은 뒤 세입자들이 나눠 갖는 방안이 주요 대안으로 꼽힙니다. 임대업체 본사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산 선고 여부는 이달 안에 결정될 전망. 세입자들은 곧 청솔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놓여 권리 행사를 위해서라도 파산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 씨를 기소한 검찰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도록 하기 위해 최 씨 자산을 추적해 민사상 가압류에 해당하는 추징 보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